Always, always with you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아, 이 문구, 이 6번 문구 For your health and health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괜찮는 거 없나? 그러니까 어려운 게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딱 함축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. 그렇지. 이제 그게 이제 숙제인 거야. 그게 이제 전제이신 거야. 뭐냐면 당신을 그러니까 수혜할 때 그런 식으로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케어를 우리는 끝까지 라이언을 찾는다. 우리는 끝까지 라이언을 찾는다.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까지도 이렇게 케어할 거다.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영어적 표현을 찾으면 된다 이거잖아요. 짧고 간단하게.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.